아, 제대로 온다. 덤핑이. 근데 작아지긴 했다. 아, 요뼈 따고 여기 요 속에 있어. 이렇게 힘 주면은 뼈가 안 만져지거든. 요 틈에. 근데 힘 빼면은 다. 여기 뼈 따고 닫고 힘 주면 툭 튀고 나. 이렇게 하고 이거 살 꼬집으라 그러면 못 잡는다. 이거. 13일에 목요일이야? 엄청난 거 아니야? 몇 킬로지? 20인가? 30. 아, 확실히 어제 좀 무리했어. 30kg. 실중량 60kg. 40이 될까, 이렇게?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가는 거잖아. 이거잖아, 이거. 나는 자랑스러운 이거잖아. 고중량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, 거의. 요거 하고, 리스트컬 하고, 이거, 업, 백. 잘 보고 배워. 되네? 우선 45. 수업 3개 하니까 이제 힘들다. 옛날에 5개씩 어떻게 했냐? 하루 종일 하는 거야, 10시간 동안. 밥도 안 먹고 하는 거야, 그냥. 그러면 진이 쭉 빠져. 옛날에는 몸살 났어. 어떻게 먹고 살라면 해야지. 45kg. 이때부터는 테이블이 밀려. 좋은데?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당겼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당기자. 잘 살고 못 사는 건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자요. 잘 나와? 올릴까 말까? 올릴까 말까? 50kg. 무리하지 않고, 안정권 내에서 집중. 간다. 되네? 어민님 됐어? 아, 근데 좀 요새 빠져가지고.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도 재밌다. 너 언제 계약이냐? 졸업인데요. 아, 그렇지. 간장이 외로워, 맨날. 여기 짱 박혀갖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. 밖에서 사람도 안 만나. 여기 오면 마음이, 좀 편해. 55. 등을 잘 잡아야 돼. 등이 빠져있으면 이 부하가 다 어깨로 쏠려가지고 등에서 잘 받아줘야 돼, 이걸. 이게 원래는 조금 낮아야 돼.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모션닝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가 하려면 요거보다 조금 낮아야 돼, 알았지? 가자.
빵 내게. 진짜 이렇게만 된다.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한 90% 가까이 됐다고 봐야 돼. 60이 딱 한 번에서 많게는 두 번 되겠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. 자, 이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. 하던 대로. 힘 빠졌어. 이게 여기서 안 와. 아, 제자리 걸음인 건가? 그러니까 이 이상은 그립이랑 리스트가 써야 되는 거야. 여기서 털려서 못 당기는 거거든. 얘가 말려야지 이 기세로 들어가거든. 여기서 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. 홀딩은요? 홀딩은 안 좋아요. 아, 그것도 괜찮아. 괜찮은데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지.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왜 했냐면,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지금 그립하고 리스트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야. 70을 걸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야 돼. 지금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을 손에서 못 받는 거야. 손목이랑 손에서. 이게 모르겠어. 신경 문제인지 그냥 원체 내가 여기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. 근데 해봐야지. 중량 조금 낮춰서 50. 아이고. 조금 낮춰서 다시 한번. 당분간 요거를 좀 해가지고 리스트를 70까지 목표 컨트롤. 여기서 끌어와서 말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. 세계급에서 뛰려면 이게 80 이상은 나와야 될 거야.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1년에 한 3kg가 오르든 5kg가 오르든 계속 가는 거야. 계속 몇 년 그럼 80kg가 돼. 그치. 뭐 내가 지금 한번 체크해 볼까라든지 컨디션 좋은데 한번 가보자.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 흐름을 끊어. 무리가 간다든지. 근데 나 원RM이 궁금해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한 9번, 8번 할 수 있는 무게가 본인의 80%라고 보면 돼. 완벽하게 해가지고 9번, 8번, 딱, 9번 정도 딱 했는데, 와, 이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. 그럼 그게 80%야. 8에서 9RM. 우와, 씨. 우와. 왜 이렇게 힘들지? 중량 낮췄는데? 털린 거지. 와, 다 털렸네. 지금 할 거는 어프레셔, 어프레셔 앤 백프레셔야. 정권이랑 바로 그 윗관절에 잡아주고 스타트 자세. 스타트 자세에서 20kg, 22.5kg. 소주 한 잔. 술 생각난다. 야, 술 엄청 좋아하거든 나. 아, 나 한 번 먹으면 아주 뽕빨라게 먹지. 근데 씨, 이 짓 하느라 몇 년째 술을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 먹나? 아, 80이랑 안 했으면 맨날 술 먹고 다녔을걸? 아까는 요렇게 한 거야. 요렇게. 이제는 요렇게 할 거야. 이게 지금 업이랑 리스트까지 같이 들어간 거란 말이지. 근데 지금 할 거는 약간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넣어서 이렇게. 요건 고중량 넣으면 안 된다. 손목 돌아간대.
살이 빠지는 건지 찌는 건지 찍히고 있는 거야? 나 혼자 헛짓하는 거 아니지? 예전에 다 찍고 나한테 녹화 안 돼. 아, 제대로 온다. 펌핑이. 근데 작아지긴 했다. 아, 요 뼈 따고 여기 요 속에 있어. 이렇게 힘 주면은 뼈가 안 만져지거든. 요 틈에. 근데 힘 빼면은 다. 여기 뼈 따고 닫고 힘 주면 툭 튀고 나. 이렇게 하고 이거 살 꼬집으라 그러면 못 잡는다. 이거. 아, 여기 주사는 무서워. 주사 맞고 싶지 않아. 아, 저중량으로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좋아. 내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한 48시간 정도는. 아마 내가 나중에 이제 PT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훈련을 일주일에 웨이트 한두 번. 한 번에서 많게는 두 번. 격주를 한 번씩 한다든지. GMA? GMA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, 내가. 뭐,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있는 것 같던데. 한번 먹어볼까? 네. 웨이트 하니까는, 프로틴은 아니더라도, BCA나 그런 거 하나 사야겠다. 아, 잠은 나는 그냥 누우면 자. 항상, 자야지 하고 자는 게 아니라, 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잠들거든. 레드 썬이야, 누우면. 그래서 아들보다 맨날 먼저 잠들어가지고, 아들 재우다 잠들지.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할까? 아, 리스트 좀 깊게 하는 거 한번 해야겠다. 정리 한번 해주고 가끔 얇은 바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. 얇은 바로 쫙쫙 끝까지 말아주는 거지. 왔어! 왔어, 왔어. 어, 왔어. 제대로 왔어. 제대로 먹었어. 일자 손목. 제대로 했어. 손목 때문에 이게 많이 말면 신경이 자꾸 찝히거든. 그래서 이 구간을 여기까지 안 했어, 원래. 저려, 하고 나면. 찌릿찌릿.
근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한데. 느낌이 너무 좋아. 중량을 살짝 올려봐야겠어. 여기까지 끝. 깔끔하게 30분 했네.